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후보입니다. 1971년 11월 18일생, 직업 변호사,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, 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입니다. 1956년 9월 2일생, 직업 제21대 국회의원,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, 전 제24대 감사원장입니다.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진예찬 후보입니다. 1978년 12월 20일생, 직업 정당인, 파리발드센느 건축학교 건축학 석사, 현 건축사입니다. 기호 7번 개혁신당 금태석 후보입니다. 1967년 9월 29일생, 직업 정당인, 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, 현 개혁신당 최고위원입니다. 기호 8번 가락특권 폐지당 김준수 후보입니다. 1960년 9월 1일생, 직업 정당인,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2년 재적, 전 제19대 국회의원 종로구 국민의힘 후보입니다. 기호 9번 대한국민당 김종갑 후보입니다. 1945년 7월 31일생, 직업 정당인, 한국방송통신대 중어중문과 1년 재적, 현 한미일 동맹국민운동기구 총재입니다. 기호 10번 민중민주당 차은정 후보입니다. 1981년 2월 27일생, 직업 정당인,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졸업, 현 민중민주당 반미반전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. 중구 성동구 갑 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입니다. 1964년 11월 4일생, 직업 정당인, 고려대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졸업,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입니다. 1970년 2월 7일생, 직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, 미국 콜럼비아대 경제학 박사,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입니다. 중구 성동구 을 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입니다. 1969년 4월 23일생, 직업 국회의원,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,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입니다. 1964년 6월 15일생, 직업 정치인, 미국 UCLA 대학교 경제학 박사,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. 기호 7번 한국국민당 김영기 후보입니다. 1957년 6월 9일생, 직업 자영업,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, 현 민족회의 통일준비정부 대표입니다. 강서구 갑 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후보입니다. 1978년 6월 2일생, 직업 국회의원, 미 위스콘신 주립대 가족학 박사,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구상찬 후보입니다. 1957년 7월 7일생, 직업 정당인, 동국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졸업, 현 고려대학교 특임교수입니다.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남평우 후보입니다. 1961년 11월 12일생, 직업 정당인,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졸업, 전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입니다. 강서구 을 선거구입니다. 기호
1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후보입니다. 1967년 4월 19일생, 직업 국회의원,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,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입니다. 1965년 11월 20일생, 직업 변호사,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, 전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입니다. 강서구 병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입니다. 1965년 1월 8일생, 직업 국회의원, 영국 노팅엄대학교 산업공학 박사, 전 제19대 환경부 장관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입니다. 1973년 11월 29일생, 직업 정당인,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,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. 동대문구 갑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후보입니다. 1961년 4월 29일생, 직업 국회의원,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수료, 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우 후보입니다. 1967년 1월 20일생, 직업 정당인,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, 전 YTN 기자입니다. 기호 7번 개혁신당 한승민 후보입니다. 1961년 11월 28일생, 직업 정당인, 세종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, 전 한나라당 동대문 갑지구 당위원장입니다. 동대문구 을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입니다. 1983년 10월 12일생, 직업 국회의원,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,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입니다. 1966년 7월 14일생, 직업 변호사,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, 전 20대 국회의원입니다. 서울 서대문구 갑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후보입니다. 1987년 10월 30일생, 직업 변호사,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,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입니다. 1960년 3월 20일생, 직업 국회의원,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, 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간사입니다. 기호 7번 개혁신당 이경선 후보입니다. 1968년 4월 30일생, 직업 정당인,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, 현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입니다. 서대문구 을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후보입니다. 1967년 9월 13일생, 직업 국회의원, 중 북경대 국제학부 졸업, 현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박진 후보입니다. 1956년 9월 16일생, 직업 국회의원, 영국 옥스퍼드대 졸업, 전 외교부 장관입니다. 서대문구 의회 의원 보궐선거 서대문구 나선거구입니다.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규진 후보입니다. 1988년 10월 30일생, 직업 시민활동가,
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,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투기위원입니다. 기호 2번 국민의힘 모견중 후보입니다. 1966년 6월 8일생, 직업 무직, 충주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, 전 윤석열 후보 선대본 금융개선대책위원장입니다.